울진군은 울진왕피천 국립공원에 지정, 건의를 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대상 지역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왕피천 생태 경관 보전 지역과 불영계곡 국립공원 일원의 우수한 생태 문화자원을 활용한 국립공원 브랜드 획득으로 고품격 탐방 서비스와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마을 소득 증가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지역으로는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 지역의 규제 완화 효과를 위하여 금남면 수곡 1위와 구산 3위, 금강송면 3근 1위와 1위, 왕피 1위와 1위, 그리고 불영계곡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울진읍 대흥리, 금남면 행곡 3리, 금강송면 하원리를 최종 대상 지역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북면 덕구리와 하당리, 두철리, 금강송면 소광리, 광해리, 쌍전리는 산림청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타당성 조사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함께 대상 지역인 9개리를 마을별로 방문하여 국립공원 지정 관련 세부 설명과 마을별 의견 청취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3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4월 중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환경부의 지정 건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왕피천 및 불영계곡 일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이나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기회가 부족하였다며 이번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우수한 자연환경 홍보 및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용도지역 설정 시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